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제가 2021년 첫 번째 영상으로 메인 팔레트 만드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팔레트는 꽃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였어요. 사실 꽃그림 팔레트와 풍경화 팔레트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조금 재료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꽃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색과 풍경화 그릴 때 사용하는 색이 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서 팔레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꽃그림 팔레트에서 제가 넣었던 붉은 색깔 계열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풍경화 팔레트도 한번 제가 정보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 기다리셨으면 어떡하지? 제가 사실은 풍경화 팔레트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꽃그림 팔레트랑. 그런데 제가 원하는 물감들이 조금 품절이어가지고 조금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 품절 색상들이 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방 측에 문의를 드려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 대체 물감을 사용해서 팔레트를 우선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물감이 입고가 되면 바꾸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꽃그림 팔레트는 단일활료와 내광성에 조금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일활료이고 내광성도 우수한 색상을 골랐어요. 그런데 풍경화 팔레트는 그렇게까지 내광성과 단일활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네, 집착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발색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런 물감들을 먼저 골랐고요. 풍경화는 그렇게 막 맑은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꽃그림은 사실 투명하고 여리여리해야 되고 막 꽃그림 그릴 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풍경화 그릴 때는 오히려 좀 러프한 느낌을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싶은 느낌이 뭐냐면 루즈 페인팅이 제가 원하는 그림 느낌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최종 목표는 루즈 페인팅 풍경화를 그리는 게 목표라서 그냥 조색할 때 빠르게 제가 손에 익어 있는 색깔들을 골라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색은 또 좀 봤죠.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색상들을 골라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활료와 내광성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팔레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색깔 배치는 브라운,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채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브라운 계열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렘브란트 세피아 색상이고요. 알료는 PBK7 PR101 알료. 내광성은 렘브란트 브랜드에서 1등급이고요. 투명한 물감입니다. 렘브란트 물감들은 착색을 표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착색에 대한 유무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렘브란트 우드 팔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세피아 색상을 한번 발색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저는 좀 브라운을, 정직한 브라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이 있고 초록기가 또 많이 도는 브라운이 있는데 렘브란트의 세피아 색상은 브라운만 딱 있는 듯한 느낌? 정직한 세피아 색상인데 많이 다크하지 않아요. 밤다이크 브라운보다 살짝 어두운 정도라가지고 사용하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세피아 색상은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이제 조금 사용해보다가 별로면 밤다이크 브라운으로 변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론 다니엘 스미스의 퀸아크리돈 번트 오렌지 색상입니다. 알료는 P548, 내광성은 1등급, 착색은 2등급, 그래뉼이 있는 투명한 물감이에요. 다니엘 스미스 퀸아크리돈 번트 오렌지 색상은 번트 시에나 색상보다 살짝 톤이 밝죠. 조색을 통해서 번트 시에나를 만들고 또 좀 더 밝은 색을 만들려면 좀 중간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붉은 색깔이 많이 도는 브라운을 고르다가 이 번트 오렌지 색상이 맑고 투명하고 또 조색할 때 요리조리 많이 써요. 빨간색이랑 섞어서도 쓰고 브라운이랑 섞어서도 쓰고 울트라마린이라도 섞어서 쓰고 또 단일활료라서 그렇게 많이 탁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게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휘뚜루마뚜루 그런 느낌으로. 네. 다음으로는 다니엘 스미스의 버프 티타늄인데요. PW6:1알료이고요. 내광성은 1등급, 착색은 거의 되지 않는 그래뉴리 있는 반 불투명한 물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조색으로 만들기 참 애매한 색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색으로 물론 만들 수 있지만 매번 요 색깔을 만들기 힘들고 요 색상 때문에 굳이 흰색을 넣는 이 팔레트에 그냥 요거 하나 짜서 넣어놓으면 풍경 그릴 때 진짜 많이 써요. 땅 그릴 때도 쓰고 건물 벽 그릴 때도 쓰고 심지어 하늘 그릴 때도 쓰고 저는 좀 다양하게 쓰는 색상이라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요런 색깔이 풍경화 팔레트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조색으로 만들기 귀찮은데 많이 사용하는 색깔. 그래서 버프 티타늄을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엠그라함의 퀸아크리돈 골드 색상입니다. 알료는 PO48, PY159, 내광성은 1등급,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에요. 퀸아크리돈 골드는 다니엘 스미스와 엠그라함이 알료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엠그라함을 더 선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다니엘 스미스 퀸아크리돈 골드가 붉은기가 조금 더 돌아요. 그리고 다니엘 스미스 퀸아크리돈 골드가 알료가 원래 단일 알료였는데 변경이 됐죠. 지금은 두 개의 알료로 나오고 있고 엠그라함과 알료가 그래서 같아졌고 제가 조금 붉은색을 뺀 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요거를 조색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초록 색깔 만들 때, 브라운 색깔 만들 때, 주황색 만들 때 요걸 베이스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베이스로 사용하는 색깔들은 뭔가 색이 빠져있는 색이 좋은 것 같아요. 붉은기가 너무 많이 돌면 초록색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 붉은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기가 빠져있는 엠그라함 퀸아크리돈 골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거 꽃그림 팔레트에도 그리고 들어가 있죠. 그죠? 다음으로는 윈저 뉴튼의 퍼머넌트 아리저린 크림슨 색상이고요. 알료는 PR206, 내광성은 A등급, 투명도는 투명, 착색이 되는 물감이에요. 요것도 꽃그림 팔레트에 들어가 있어요. 중복되는 색상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자주 가는 색상들이 있다 보니까 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굳이 뭐 다른 색으로 교체하기도 좀 그런 색상들은 중복이 되더라도 넣었습니다. 이 퍼머넌트 아리저린 크림슨은 살짝 무게를 잡아주는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쨍한 붉은색은 아닌데 살짝 딥한, 그런데 너무 쿨톤은 아니고 살짝 웜톤이에요. 제가 요 색을 초록 색깔 계열이랑 섞어서 초록 색깔을 살짝 진하게 해줄 때도 잘 쓰고요. 울트라마린이랑 섞어서 잘 쓰고 브라운 계열이랑도 섞어서 잘 쓰는 그런 색이라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윈저 뉴튼. 다음으로는 엠그라함의 나프톨 레드 색상입니다. 알료는 PR112, 내광성은 2등급, 투명한, 착색이 되는 물감이에요. 제가 요거를 꽃그림 팔레트 만들면서 구매했던 색상인데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빨간색에 가장 가까운 색상이라서 요걸 넣어봤어요. 원래는 윈저인 뉴튼의 윈저 레드를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색상이 제가 생각하는 빨간색의 기준에 가장 비슷한 색상이었는데 이 색깔을 구매해서 써보고 이게 사용감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걸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쉬민케의 퀸아크리돈 마젠타 색상입니다. 알료는 PR202, 내광성은 별 4개, 착색이 살짝 되는 반투명한 물감이에요. 이 마젠타 색상이 꽃그림 그릴 때만 썼었는데 풍경화 그릴 때도 왜 이렇게 꽃밭이 있거나 붉은색을 표현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담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조색을 해서 보라색을 만들려고. 왜냐면 지금 제가 풍경화 팔레트에 보라색을 뺐습니다. 풍경화에 보라색 많이 쓰겠어? 이러면서 아, 2022년도에 팔레트가 확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라색을 빼고 조금 조색을 많이 할 수 있는 마젠타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젠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또 보라색을 넣겠죠. 다음으로는 쉬민케의 트랜슬루센트 오렌지입니다. 알료는 PO71, 내광성은 별 3개, 착색이 되는 반투명한 물감입니다. 제가 이 오렌지 되게 좋아해요. 꽃그림 그릴 때는 화사하고 투명하고 맑은 그런 오렌지 색상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쉬민케의 세턴 레드 같은 그런 주황색, 당근 주스 색깔이 되게 좋은데 이 풍경화 그릴 때는 그런 오렌지보다 살짝 톤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햇빛 받은 오렌지 색깔? 골드가 밑에 받치는 듯한 느낌인데 그게 엄청 쨍하게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엄청 차분하게 깔려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깔을 담아보았습니다.
내강성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옐로우 색상입니다. 알료는 PY154이고요. 내강성은 A등급, 반투명한 스테이닝이 되는 물감이에요. 사실 이거는 대체 물감입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색상은 다니엘 스미스의 한사 옐로우 미디엄. 너무 유명한 색상이죠.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몇 달째 풀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 인기 있는 색상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윈저 뉴튼 윈저 옐로우를 넣었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간의 노랑 느낌. 다음으로는 SWC의 그리니쉬 옐로우입니다. 알료는 PY129, 내광성은 별 2개, 투명한 물감이에요. SWC도 렘브란트와 마찬가지로 착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감도 대체 물감입니다. 대체로 사용하려고 했던 물감이 뭐냐면 엠그라함의 아조 그린, 그 색상을 넣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고 재입고가 어렵다고 해서 이 아조 그린을 왜 넣으려고 했냐면 조색이 베이스로 되는 색이라서 어반 스케치를 목표로 빠르게 이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색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했어요. 꽃 팔레트는 단일 알료 내광성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풍경화 팔레트는 조색의 베이스가 되는 색상들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민케 페일로 그린입니다. CG7 알료이고요. 내광성은 별 4개, 투명함 착색이 되지 않는 물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색이 기본이죠. 그린 중에서 단일 알료이고 단일색으로 쓰면 살짝 촌스러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섞어서 쓰면 섀도우 그린 느낌도 낼 수 있고 또 밝은 초록 색깔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본 색상이라서 담아보았어요. 초록색의 기본. 다음으로는 다니엘 스미스의 캐스케이드 그린입니다. 그린이라서 그런지 파란 색깔이 살짝 보이죠. 신기한 색깔입니다. 이중색이고요. 알료는 PBR7, PB15, 내광성은 1등급, 착색이 잘 되는 그래뉼이 있는 반 불투명한 색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색으로 만들기 힘들 것 같은 색상. 이중색이고 요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초록색깔 삼을 그릴 때도 잘 쓸 것 같고 파란색깔 삼을 그릴 때도 잘 쓸 것 같은 그런 색상이라서 담아보았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풍경화 팔레트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막 섞어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엠그람의 올리브 그린 색상입니다. 내광성은 1등급, 투명함, 착색이 되는 물감이에요. 알료가 4개나 들어갔어요. PY129, PG7, PY110, PBK9. 저는 근데 올리브 그린 하면 이렇게 탁한 어두운 짙은 올리브 그린은 엠그라함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요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잡아주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조색으로 만들기 힘든 색깔은 아닌데 이렇게 균일하게 조색을 통해서 내기는 힘든 색이고 또 가끔 제가 이걸 넓은 부분에 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넓은 부분에 쫙 깔아야 되는데 조색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많이 만들기 이제 조금 힘들 때 뭐 하려면 굳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때 사용하려고 미리 팔레트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넓은 부분에 사용을 하냐면 되게 묵직하고 무게를 잡아주는 부분에 미리 한번 쫙 깔아놓고 올리면 되게 빠르게 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어둡고 무게 잡아주는 느낌. 예를 들면 산이나 멀리 있는 거, 건물이나 뭐 이런 거 깔아줄 때 초록색인데 살짝 브라운기도 돌아서 또 풍경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블루 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쉬민케의 페일로 블루 PB15:1이고요. 내광성은 별 4개, 착색이 되는 반투명한 물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도 많이 쓰겠지만 조색의 기본이 되는 색깔을 한번 담아보았어요. 블루 계열은 조금 특색 있는 색을 담을까? 뭐 오션 블루나 프러시안 그린을 좀 담고 싶었는데 조색으로 통해서 그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기본 색깔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 다음 색도 되게 기본 색이죠. 렘브란트 울트라마린 딥 색상입니다. PB29 알료이고요. 내광성은 1등급, 투명한 그린율이 있는 물감이에요. 아무래도 풍경화 팔레트이고 하늘에 깔아줄 때도 또 멋스러울 때가 있고 그 조색을 했을 때 울트라마린이 참 히뚜루마뚜루 많이 쓰는 색상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뉴리 들어가 있으면 조색을 해도 또 그래뉴리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뉴리 있는 색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 물감입니다. SWC 프러시안 블루이고요. 알료는 PB27. 내광성은 별 2개, 투명한 물감입니다. 어떤 물감의 대체 물감이냐면요. 엠그라함의 프러시안 블루의 대체 물감입니다. 엠그람 프러시안 블루를 샀는데 이미 이거를 짜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 쓰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WC 프러시안 블루도 색깔이 괜찮아요. 뭔가 차분한 게 묵직한 게 잡아주는 너무 그렇다고 진하지도 않고 그런 아주 좋은 색상입니다. 이 프러시안 블루랑 페일로 그린 섞으면 살짝 초록빛 또는 파란색이 되는데 곧 바다 그릴 때도 그런 색상을 자주 쓰고 기본 색상이 맞네요. 파란색은. 다음으로는 렘브란트의 페인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PBK8, PB15 그리고 내광성은 2등급인 반투명한 물감입니다. 제가 원래 페인스 그레이는 푸른색이 많이 도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렘브란트 페인스 그레이는 푸른색이 돌지 않아요.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회색입니다. 인디고보다도 더 파란색이 빠진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요. 오히려 더 초록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페인스 그레이 색상인데 풍경화 그릴 때 무채색, 그림자 그릴 때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았습니다. 이제 색상을 넣고 싶을 때는 이거랑 조색을 해서 섞어서 쓰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쉬민케의 뉴트럴 틴트입니다. 알료는 PR122, PB60, PBK7 알료이고요. 내광성은 별 3개, 착색이 잘 되는 반투명한 물감입니다. 제가 사실은 문글로우 색상, 유명하죠? 다니엘 스미스의 문글로우 색상을 담을까, 이 색상을 담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림자 표현할 때 참 많이 쓰고 페인스 그레이가 푸른 색깔의 그림자라면 뉴트럴 틴트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그런 그림자 아니면 무게를 잡아줄 때 조금 따뜻한 그럴 때 많이 쓰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트럴 틴트를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할 점은 쉬민케 뉴트럴 틴트가 굉장히 알료가 고와서 그런지 물감량을 조금만 많이 해도 곰팡 탁해져요. 아주 아주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림자를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뉴트럴 틴트를 조금 진하게 풀어서 올리는 순간에 그림이 전반적으로 탁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꽃 그림 그릴 땐 잘 쓰지 않습니다. 풍경화에 사용할 때도 그렇게 많이 풀어서 사용하는 색상은 아니에요. 금방 아주 진하게 쫙 올라오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렇게 저의 18색깔의 풍경화 팔레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꽃그림 팔레트랑 비교를 하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꽃그림 팔레트에는 붉은색 계열이 노란색 계열까지 포함을 한다면 빨주노 계열이 8색깔이 들어갔고요. 풍경화 팔레트는 5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계열 색상수도 꽃그림 팔레트는 2개만 넣었는데 풍경화 팔레트는 또 브라운이 4개나 돼요. 초록색 계열은 꽃그림이 4개, 풍경화 4개. 푸른색 계열은 꽃그림 3개, 풍경화 3개. 이제 그런데 여기 풍경화 팔레트에는 무채색까지 들어갔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팔레트 구성의 차이가 한눈에 보여서 또 보여드리기 좋았던 것 같고요. 부족한 색깔이 있으면 채워놓고 또 괜히 넣었네 하는 색깔이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팔레트의 구성이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풍경화 팔레트 구성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굳이 풍경화 팔레트를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있는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반 스케치를 꿈꾸면서 집에서 연습을 하셨다가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 밖에서 어반 스케치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